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역학, 이제 사주팔자, 뭐 음양오행, 크게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또 한참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발효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또 영상을 또 한참 만들고 또 다음번에 또 역학 이야기 그런 걸 해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 하나만 먹으면 편식이 되죠. 아무리 맛있는 뭐 소고기라 그래도 그 소고기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질립니다. 때로는 이제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뭐 국수도 먹고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음식을 먹듯이 지식도 골고루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미생물 이 학과 뭐 박사도 아니고 또 교수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말씀이 지난주인가 제가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미 풍어를 얼풀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스단계 3년이면 풍을 낳는다고. 근데 이제 미생물 발효 사업 이걸 이제 제가 10년째 지금 넘었습니다. 이제 10년 넘다 보니까 이미 이제 풍어를 얻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는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요세 개가 도대체 어떤 약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TV 광고, 뭐 홈쇼핑 광고 이런 데서 이제 자주 나오는 약이에요. 이세 가지 약이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 도대체 말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뭐가 달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가면 이제 유산균 팔죠. 뭐만한 통에 이제 유산균 만 원, 2만 원 이래가지고 이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유산균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균을 배양을 합니다. 이제 미생물들은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크려고 그러면 뭐 20년, 30년 이렇게 걸리지만 미생물들은 9시간이면 뭐 엄청나게 커버립니다. 왜 이, 이제 그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돼버리는데, 두 마리가 네 마리 돼버리고, 네 마리가 8마리, 8마리가 16마리,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한 7, 8 세대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생물 천억 마리, 미생물 1억 마리, 이런 거는 그냥 뭐, 한 9시간? 한 하루? 뭐 키로바츠 하루 정도만 하면 그렇게 늘어나는 이제 그 미생물들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배양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양을 하고 난 뒤에 그 액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미생물 배양한 액체를 드셔도 되는데 이게 액상 과정에서는 계속 또 발효가 일어납니다.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액상 과정에서 이 발효 미생물들, 유산균들을 유통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트에서 요구르트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전부 냉장 보관 이렇게 돼 있죠. 냉장 보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이 애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이제 추우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산균들도 일정한 온도, 특히 냉장고 온도 이런 데에서는 걔들이 활동을 잘안 합니다. 왜? 추워서. 추워서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액상으로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구르트 아줌마들도 이거 이제 전기차 뭐 비슷한 거 끌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냉장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액상으로 유통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분말, 가루로 이제 수분을 싹 제거해버리고 나면 유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수분이 없으면 유산균들이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분말로 보통 유통하는 걸 이제 그 제약회사나 아니면 이제 유산균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런 걸 이제 되게 선호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유산균 한 통을 샀다. 그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 덩어리. 유산균 자체예요. 근데 왜 가루가 돼 있어? 아까처럼 배양을 해서 일정한 균수까지 딱 갔었을 때 그걸 동결 건조시킵니다. 동결 건조가 뭔 거니? 으르고 말란 겁니다.
동결건조가 오르고 말라가지고 그렇게 분쇄기에 돌려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가루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풀어지면서 그 미생물들이 살짝 살아납니다. 예, 살아나고. 그리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속에서 어떻게 되죠? 안에서 액체들을 만나게 되죠, 수분을. 그럼 거기서 싹 살아나가지고 이제 장까지 간다, 뭐 어쩐다, 이렇게 이제 막 TV에 광고 이렇게 나오죠, 종편에도. 그래서 유산균 덩어리 그 자체, 그거를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르트를 먹는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유산균 제제를 먹는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이제 유산균 덩어리를 이제 균을 먹으면 어떻게, 균에는요, 사람한테 좋은 균이 있고, 사람한테 나쁜 균이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나쁜 균은 그, 한, 1억 종류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1억 종류 중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균은, 사람한테 이런 균들이죠. 그러니까, 그 균들하고 우리하고 공생하면서 이제 생명들이 유지가 되는 거지. 사람한테 나쁜 균이 막 지구상에 막 한 천 종류 있다. 그리고 그게 막 유행하고 있다. 큰일 나죠. 지금 뭐 코로나인가? 뭔가, 이제 이거 하나, 꼴랑 한 종류 바이러스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죠. 그러니까 한 종류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막 그런 균들이 뭐, 천 종류, 뭐, 만 종류 이런 식으로 창궐한다 그러면 아마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균들은, 사람한테 해롭지 않다. 다 이롭다. 근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막 더더욱 이제 이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리 마음대로 이렇게 먹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산균 그거 뭐 많이 먹어봤자 희끗하면 뭐 내가 한 10통을 먹었다, 똥 많이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유산균을 많이 먹으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똥 많이 나오겠죠. 빵구 많이 나오고. 그거 말고 뭐 다르게 이렇게 크게 해로운 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막 그걸 한 포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10포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막 먹으라는 거. 왜 일정한 양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다 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뭐 그게 몸에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양만 딱 필요를 하고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여러분들 이해했습니다. 아, 그거구나.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 이거 도대체 뭐야? 프리바이오틱스란 뭐냐? 이게 유산균들도 먹이를, 밥을 먹고 살거든요. 그럼 걔들이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정식을 먹는다든지, 국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 지가 먹는 먹이가 있습니다. 지가 먹는 먹이. 이제 그 이제 유산균, 그 유산균하고 그 유산균이 잘 먹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먹이. 예, 유산균하고 먹이하고 그걸 같이 넣어놓은 걸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유산균만 넣어놓으면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유산균하고 유산균 먹이하고 이렇게 같이 넣어놓으면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먹이를 조금 넣어놓고 또 제조 공정이 이제 몇 가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비싸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여러분들 홈쇼핑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약국이나 가서 구매를 하더라도 유산균보다는 가격이 한 서너 배 정도 더 비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이제 유산균하고 유산균 먹이를 같이 이렇게 넣어놓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 포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유산균들이 훨씬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 지 먹이가 있으니까, 옆에 식량이 있으니까. 군대가 갔는데 군수 물자를 한 그릇 가간 군대죠. 그러면 적지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딸랑경 이제 군인들이 총알 조금 하고 뭐 이것만 가지고 가게 되면 적지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뭐 총알 떨어지고 뭐 물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유산균들은 사실은 장까지 뭐 여러분들이 드실 때 그 뭐 1억 마리 어쩌고 뭐 100억 마리 어쩌고 이래도 장까지 몇 마리 살아날지 저는 어문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을 걸 가져가니까, 군수 물자를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까지 그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조금 많이 살아서 장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좀 더 비싸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간단하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다가 먹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다. 단, 좋기는 좋은데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스터바이오틱스. 이 포스터바이오틱스는 이제 어떤 미생물, 이제 발효 미생물이 있잖아요. 그 미생물을 이제 바깥에 특정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미생물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특정한 음식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동충하초를 발효시킨 거예요. 이제 동충하초를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발효 미생물이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는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입니다. 그러면 동충하초에다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넣어서 이제 동충하초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미생물한테 동충하초라는 먹이를 주는 겁니다. 발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 개념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요게 지금 제가 옛날에 촬영해 놓은 건데 이제 지금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거라고 보면 돼요. 가루. 이제 이는 이제 요게 만약에 분말 같으면 요 분말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 요거 하나가 이제 요 안에 있는 가루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지금 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거거든요. 1000배로 찍어 놓은 겁니다. 1000배. 예. 1000배로 지금 촬영을 한 건데 요 안에 있는 가루 하나가 저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가루 요거를 가루를 해 가지고 발효 미생물을 이제 넣잖아요. 넣어 가지고 이제 요 애가 제일 잘살수 있는 발효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만들어서 이제 이 가루 하나에 요게 전부 미생물들입니다. 요 미생물들이 요렇게 이제 붙는 거죠. 요 바깥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미생물들입니다. 이 가루를 먹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지한테는 먹인 거죠. 이쪽이 여기 지한테는 먹입니다. 이 먹이를 어마한 게 지가 먹는 거죠. 먹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소화하고 똥 싸고 먹고 소화하고 똥 싸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 가루를 먹고 소화하고 똥 싸고 먹고 소화하고 똥 싸고 그러는데 이제 이 숫자가 가루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미생물 한 마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뭐몇달 걸립니다. 이거 다 먹으려고 그러면 한 마리가. 근데 이제 미생물 숫자가 워낙 많죠. 그러면 이 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이 가루 먹는 데는 며칠 안 걸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생물들을 먹는 거예요. 자, 한번 먹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발효를 하면 이제 이 가루를 먹는 거 그게 발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루를 먹는 게 발효다. 자, 그 이제 이 미생물 세계에는 이제 사람이 우주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우주를 개발한다 해가지고 뭐 로켓 쏘고 뭐 우주선 쏘고 뭐 하는데 기껏 화성까지도 이제 유인 우주선은 못 가고 있죠. 무인이 겨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계도 못 벗어났어요, 아직. 예, 명왕성이라든지까지 뭐 근처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이제 무인 우주선이 가면서 이제 사진하고 데이터만 지금 지구로 날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주를 인간이 알기 위해서 뭐 연구하고 개발한다 해봤자 치꼬리만큼밖에 못했잖아요. 그죠? 예, 치꼬리만큼.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미생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미생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0.0000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나, 하나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이나, 뭐, 거의 막상막하가 아닌가. 정말 그 차이가 미비합니다. 근데, 이제, 아예 모르면,
아예 그걸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0.00001%라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미생물이라는 거는 이런 이런 구분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해서 과학이, 현대 과학이 그렇게 많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왜? 시간적으로도 너무 짧고, 그리고 또 연구를 했다 그래도 그 연구 결과는 아주 미비하다. 하지만 그 활용 범위 이런 거는 우주만큼이나 무한대의 이제 그런 세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하나 더 알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덩어리, 그 유산균하고 먹이 같이 한것 프리바이오틱스 더 좋다. 하지만 비싸다. 그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 그거는 뭔가 하니 유산균한테 일정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일정한 먹이를. 그러면 유산균이 아니고 이제 모든 이제 발효 정자균, 뭐이 균한테 주도 됩니다. 요 균한테. 그러면 이 균한테 일정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거는 이제 동충하초라는 먹이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 입장에서 동충하초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그걸 막 먹는 거고. 그럼 만약에 사과를 줬다. 그러면 이 미생물 입장에서는 사과밖에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사과를 막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분해하고 쪼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인삼을 줬다. 그럼 인삼이란 먹이를 주면 인삼 그 성분을 막 먹으면서 이걸 쪼개고 분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미생물이 특정한 먹이를 먹으면 그 미생물들하고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카타지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강아지, 아, 그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집단의, 아, 늑대소년. 늑대소년, 그 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림에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제 어미 늑대가 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지 새끼처럼 그걸 돌봤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그 소년을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한테 가까이 가니까 이 소년의 하는 행동, 말, 몸짓 이런 게 전부 늑대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늑대들 사이에서 이제 늑대들하고 같이 늑대 젖 먹고 뭐 이래가지고 늑대들하고 살다 보니까 늑대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생물을 발효 정자균을 이제 특정한 매체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딱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얘가 요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예, 똑같이 동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의약품들 그 성분들을 이제 추출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효 음식을 만드는 데서는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발효의 맛, 이제 그 발효 음식의 성질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장, 이제 우리 종갓집에 이제 보면 뭐 100년 된, 아, 100년 가지고는 종갓집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뭐 200년, 300년, 500년 된 그런 종갓집에 보면 시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간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시간장 요만큼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간장에다가 그걸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간장들이, 새로 만드는 간장들이 종갓집의 그 간장 맛이, 500년 된그 간장 맛이 싹 나는 거. 그것처럼 요 발효 종자균의 특정 미생물을 이제 먹이를 주게 되면 요거하고 똑같이 동화돼 버리는 거. 그걸 우리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발효 쌀, 이제 요 유원프러스균으로 만든 발효 쌀 있죠. 발효 쌀. 그게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발효 종자균에 특정 먹이를 줘서 그걸 이제 그 성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이거는 앞으로 식품 산업, 아니면 제약 산업 이런데 굉장히 저는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식품 회사나 제약 회사에서는 이제 그좀더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원리를 사용을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장아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장아찌를 이제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같은 원리고, 그다음에 김치, 발효김치도 똑같은 거고, 그다음 청국장 만드는 것도 똑같은 거. 청국장 이게에다가 콩이라는 이제 그 먹이를 주는 거죠. 그래 청국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발효 미생물 하나를 딱 먹는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그거하고 먹이하고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 장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특정한 물체 이제 음식을 먹이로 줘가지고 그 성질들을 안정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거. 그걸 우리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가격이 싸지죠.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싸지고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싸게 먹을 수 있죠.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공장 생산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이 가정집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그 필요에 의해가지고 좋은 발효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발효 음식을 만드는 그걸 우리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용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하고 24시간 같이 사는 이제 와이프가 워낙 똑똑한 황사람 박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이거 나 정말 모르겠어 가르쳐줘 해가지고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